국어의 문장 구조 뭐 커다랗게 할건 없고요. 시험 문제 이거만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잠깐 읽고 말할 거예요. 명사는 일반적인 거죠.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민지가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 그죠? 끝이에요. 의문문. 질문하는 거예요. 읽고 있니?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죠. 물음표 하나 있는 거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어. 명령문이에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책을 읽어라. 그죠? 청유. 청유는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얘는 민지만 읽는 거고 책을 읽자 이러면 나도 읽는 거야. 민지도 읽고 나도 읽는 거야. 그건 청유문이에요. 감탄문은 느낌표 딱. 그지?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일단은 1번 한번 보고. 문장 정결 방식이에요. 정결 방식의 짝짓기가 잘못된 것은. 감탄문. 이거 딱 있잖아요. 그죠? 의문문 이거 딱 있잖아요. 청유. 명령문은 저 창문 좀 열어라 시켰죠? 제대로 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평서문. 뭐, 그냥, 뭐요? 진술되어 있어요. 그죠? 청유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말한 사람이랑 듣는 놈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교실을 깨끗하게 쓰세요. 니만 쓰세요잖아, 이건. 그지? 청유가 아니네. 쓰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죠? 쓰세요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알았죠? 같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